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에서 C랩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한인국입니다. 그 C랩은 사내 벤처와 외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삼성전자의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C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최근에 그 스타트업 리서치를 봤는데 스타트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1위가 혁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타트업에서의 혁신은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 불편함을 정말 편리하고 쉽게 이제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혁신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고요. 결국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과연 무엇을 원하느냐, 고객을 위한 새로운 형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기술을 통해 사회의 선한 변화를 선도하는 구성원들의 열정과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고 해보지 않았던 시도를 진행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게 되었습니다. 젊은 팀이 모여가지고 임팩트를 내고 초기 고객을 모으는 방법을 찾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은 도전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또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서 큰 성공에 도달할 수 있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 기술로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세상을 누려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만들고자 2012년 12월 C랩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C랩은 사내 벤처 및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C랩 인사이드와 C랩 인사이드 과제 중 시장성과 사업성이 높은 과제의 분사 창업을 지원하는 C랩 스핀오프,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C랩 아웃사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랩 인사이드는 임직원들에게 아이디어 구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2012년 12월부터 도입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자 소규모 혁신 조직입니다. 창업가 정신과 혁신에 대한 도전을 더욱 장려하고자 2015년 8월에는 C랩 스핀오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8월부터 C랩 인사이드의 운영 노하우를 외부로 확대하여 사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생태계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해 대구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랩은 네, 영상이 좀 나오다 끊겼는데요. 어차피 제가 구두로 좀 추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쪽 영상에서 설명이 된 대로 C랩 프로그램은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요. 인사이드는 삼성전자 직원들을 위한 내부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아웃사이드는 한 9년에 걸친 인사이드를 운영하면서 그 쌓인 노하우와 경험을 외부로 확장해서 외부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 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C랩 인사이드를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C랩 인사이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세 가지 컨셉이 있는데요. 스타트업과 같은 환경 조성, 그 다음에 자율적인 운영, 그리고 창의적인 실패라는 것이 결국 실패를 권장한다, 실패를 용인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C랩 과제로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기존 현업의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그 C랩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만 1년 동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그 사업장 내에서는 이런 몰입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대학교 그 연구공원 쪽에 별도의 C랩 전용 시설을 만들고 이쪽에서 실업 과제들을 운영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은 크게 그 팀이 구성된 이후로 팀 멤버들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그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출퇴근이나 출장 같은 근태 관리까지 모든 부분들을 이 C랩 과제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운영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랩은 과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그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는 도전 목표를 잡아놓고 그 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수단들을 동원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패하는 과제들이 많이 생기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C랩에서는 상위 고가는 있지만 하위 고가는 없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1년의 C랩 과정이 끝나고 C랩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일부 과제들은 삼성전자 내에 있는 다양한 사업 조직에서 아, 이 과제는 우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사업 조직에서 테이크를 하고 그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인센티브라고 해서 그 과감한 인센티브를 과제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 사내 사업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창의적이고 사업적인 그 성과가 기대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그 스핀오프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랩 과제들이 스핀오프 과제로 선정이 되면 초기 사업 자금은 물론이고 그 퇴직금과 함께 창업 지원금까지 지급을 하고요. 그 C랩 과제가 끝난 이후에 3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랩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은 5년 이내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삼성전자로 재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는 스핀오프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몇 개의 예를 잠깐 같이 살펴보면 저 솔티드라는 업체는 미국 아마존에서 골프 트레이닝 부분에 1위를 한 그 스마트 인솔을 사업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링크 플로우라는 그 웨어러블 360 카메라 업체는 그 CES 혁신상을 3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에바는 이동식 전기 자동차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그 CES 2022에서 두 개의 혁신상을 수상했고 대형 자동차 메이커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추가 펀딩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한 삼성전자의 스타트업 스핀오프 제도는 아직까지 누적 57개의 스타트업들을 진짜 다양한 분야에 배출을 했습니다. 이 57개의 스타트업 업체들은 아직까지 총 1000억 원이 넘는 후속 투자를 유치했고 전체 기업 가치는 52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외부 고용 인력도 500명을 향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의 스타트업들이 그럼 과연 이 터프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얼마나 생존력과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익히 잘하고 계시듯이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은 창립 이래 3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41.5%, 2년이 더 지나서 5년이 되면 29% 수준까지 생존율이 떨어지는데 삼성전자 스핀오프 출신의 스타트업들은 대한민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생존율을 보이면서 우수한 적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C랩 인사이드를 시작한 지 10년 차가 됩니다. 그동안 이러한 그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안 제도가 사내에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해서 현재 C랩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면 1년에 사내에서 직원들이 내는 그 C랩 아이디어가 1000개 정도 그리고 C랩과는 C랩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기존 비즈니스나 제품과 관련된 개선 아이디어들이 1년에 수천 개씩 이 제안이 되는 이 기업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여러 개의 기업이나 기관들이 저희 C랩을 방문해 주셨고 수백 건이 넘는 방문권을 통해서 C랩을 벤치마킹하시고 일부 기업들은 C랩 모델을 참고로 해서 그 기업들에서 C랩과 비슷한 사내 벤처 제도를 운영하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정부에 의해서 C랩이 사내 벤처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웃사이드 한번 잠시 짧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빈 시장이 보였어요. 막 이런 거 해도 돼. 씨랩이란 엄마 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 같은. 아마마 같은. 운명의 불시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데. 다시 할까요? 다른 버전이요. 씨랩에 들어와서 제일 좋았던 거는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가장 많은 직원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빵빵하게 밀어줄 것 같다. 씨랩 아웃사이드 그 스태프분들이 삼성전자 내부분들과 되게 컨택을 많이 해주셨어요. 벌써 네 개의 부서와 여러 가지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겪어본 어떤 삼성은 굉장히 이제 템포도 빠르고 굉장히 액티브하고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저에게 씨랩이란 글로벌 플랫폼의 한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터닝포인트입니다. 영업팀입니다. 희망입니다. 기숙사? 친구? 힘들 때 도와주고 잘 되라고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프로그램 짱이다. 쩐다. 무조건 지원하셔라. 네, 삼성전자의 C랩 아웃사이드는 아직까지 1기, 2기, 3기가 졸업을 하셨는데 방금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 아웃사이드를 거쳐서 졸업을 하신 스타트업에 몸담고 계신 분들입니다. C랩 아웃사이드는 5년 이하의 신생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열정과 그 발전 가능성이 가지신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아까 내년이면 C랩 인사이드가 10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0년의 C랩 인사이드를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나 경험을 외부로 확장해서 우리 임직원들하고만 이러한 그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할 게 아니라 그 삼성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가능성 있는 외부의 신생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하자 하는 취지로 2018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 얼마 전에 내년에 육성할 그 4기 아웃사이드 업체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1년에 20개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데 20개 업체를 모으는 행사에 전국에서 743개 스타트업들이 응모해 주셨고 37-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쟁률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C랩 아웃사이드에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그 1억 원의 사업 지원금을 포함한 하드웨어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투자를 유치하거나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 차원의 지원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 차원의 지원을 말씀드리면 그 앞서 말씀드린 지분 확보 없이 1억 원의 사업지원금을 제공해 드리는 것 외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삼성전자의 서울 R&D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서울 R&D 캠퍼스 내에 그 1년 동안 그 스타트업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 사무 공간과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는 좀 전에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와 출퇴근 버스 같은 교통편까지 같이 같은 조건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이라고 말씀드린 육성 프로그램이 C랩 아웃사이드의 좀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전문가나 강사분께서 이제 정해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경험을 전달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C랩 아웃사이드 육성 프로그램을 좀 커스터마이즈 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20개 스타트업들이 전부 현재 역량이 다르고 사업 분야가 다르고 신속하게 강화해야 될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스타트업별로 가장 가려운 것을 커스터마이즈 시켜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매칭이 돼서 최소 6주에서 8주까지 프로젝트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그 프로젝트의 초기에 진단을 거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서 그 솔루션을 적용하고 실제 그 교육하는 양성 기간 동안 가시적인 결과를 보는 수준까지도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 마케팅 툴인 그로스 해킹이나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표현되는 최종 커스터머가 직접 스타트업의 제품이나 솔루션을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주는 것을 모아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PMF 검증이나 아니면 재무 회계 부분에 대한 그 파이낸셜 컨설팅 같은 이러한 부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 매출이 뭐 두 배로 뛴다든가 아니면 미처 본인들도 몰랐던 새로운 마켓 시그먼트를 발굴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계속 가시적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1년의 육성 기간을 지나서 이제 졸업 시즌이 되면 그 추가적인 펀딩 유치나 이제 협력 파트너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데모데이라는 데모데이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졸업하는 업체들을 그 멀리 알리는 이러한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C랩 아웃사이드 3기 졸업식이 있었는데 혹시 뭐 기사화된 내용들을 보신 분들도 아마 이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E쇼나 MWC 같은 글로벌 전시회에 삼성전자가 참가를 할 때 뭐 필요한 그 아웃사이드 스타트업들도 저희가 같이 동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트업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같이 비즈니스를 전개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창업한 지 1년 된 스타트업들이 1년 만에 종업원 규모가 4배로 는다든가 아니면은 육성 기간 동안 그 솔루션 구매 수가 7배 이상으로 성장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강조드렸듯이 C랩 아웃사이드는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젊은 스타트업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그 내부 사내 벤처와 외부 스타트업들을 500개를 발굴해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가 4년 차인데 현재까지 이제 400개가 넘는 그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내년까지 무난하게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사업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5년이 지난 성숙된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왜 굳이 5년이 지나지 않는 신생 스타트업을 타겟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과 그 다음에 신생 스타트업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이러한 혁신 그 에코시스템에 뭔가 큰 자극이 되고 그다음에 그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들이 빨리 뿌리 내리고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함으로써 그 어떤 경제에 뭐 활력을 줄 수도 있고 미래 삼성전자의 사업 파트너를 양성한다는 이러한 개념으로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C랩은 혁신과 의욕을 바탕으로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용기 있는 젊은 스타트업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손잡고 그 위대함을 창조하는 C랩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C랩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한인국 삼성전자 C랩 센터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